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전염병 시대가 돌입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프리랜서인데 가장 우선적으로 생계와 연관 있는 저의 모든 일정들이 차질이 생겼어요. 이벤트 행사와 학교 강의가 줄줄이 취소가 되고 지금은 원래 하던 이런 일정들을 앞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심지어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됐을 때 얼마나 가게 될까 염려했었지만 지금은 과연 이게 끝나기는 하는 걸까 싶을 정도로 변이 바이러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어려워졌지만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이번 영상은 전염병의 예방수칙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외출을 최소화해야겠죠. 출근이나 아주 중요한 일정, 꼭 나가야 하는 일만 빼고 그 외에는 진짜 집돌이, 집순이가 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답답하겠지만 아직은 위험한 상황이니까요. 나가야 한다면 사람이 많은 공간은 최대한 피해야겠죠. 특히 저와 같이 예술을 하시는 자유로운 영혼들은 대부분 집돌이, 집순이가 많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고요. 거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아싸죠. 근데 종종 나가서 예술 활동을 하고 싶거나 다른 예술가와 교류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가끔씩은 한숨을 돌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도 꼭 집에서만 그리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나가시고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여분의 마스크와 손소독제도 같이 가지고 다니는 게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요즘엔 화상이 많이 보편화되고 있어요. 화상으로 랜선 모임을 가지는 것도 매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다양한 강의 클래스가 이제는 줌, 구글 클래스 같은 비대면 화상 수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저도 시대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화상 만남이 직접 만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면서 화상만의 장점도 많더라고요.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꼭 손을 소독하거나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줘야 합니다. 벗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쓸 때는 코와 입을 모두 가려줘야 해요. 코스크, 턱스크 안 됩니다. 그러면 마스크 쓰나 마나죠. 마스크 쓰고 나서 숨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가장자리를 꾹꾹 눌러주세요. 특히 길에서 담배 피며 다니시는 분들, 담배 피면서 걸어다니면 마스크 안 쓴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개인의 기호를 위해서 좋지 못한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주의가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비염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콧물도 많이 나오고 재채기를 자주 하는 편이죠. 비염이 심할 때는 괜히 오해받을까봐 밖에 나가기가 무섭습니다. 게다가 비염이 심해졌다는 건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라는 걸 의미해서 전염병이 더욱 무섭거든요. 근데 외출을 피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에서 재채기를 하게 될 때 꼭 지켜야 하는 기침 예절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마스크를 벗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행동이에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마스크 착용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가 없을 때는 팔꿈치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려줘야 합니다. 이렇게요. 저는 비염 때문에 콧물이 줄줄 나오는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죠. 다행인 건 코 찌질이인 거를 마스크가 가려줘서 창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손은 굉장히 많은 것들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스크 쓰기 전에 마스크를 만졌을 때 그리고 외출 후 집에 왔을 때는 무조건 손을 씻으셔야 합니다. 올바르게 손 씻는 방법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과 비누로 6개의 순서로 30초 이상 씻으시면 되는데 먼저 비누와 물을 묻혀서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로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두 번째는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주세요. 세 번째는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주세요. 네 번째는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주세요. 다섯 번째는 엄지손가락을 잡고 손바닥을 돌려주면서 문질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세워서 손톱 밑을 깨끗하게 문질러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매일 8번 30초 이상을 손을 규칙적으로 씻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있을 때 옆 사람과 2m 정도 떨어지셔야 합니다. 2m는 양팔을 벌렸을 때 서로 닿지 않을 만큼 떨어지면 됩니다. 악수와 같은 신체 접촉도 하지 말아주세요.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손을 건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전까지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었는데 이제는 지양해야 할 터치가 됐죠. 가끔 가다가 지인과 만나서 커피 한 잔이나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때에는 음료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외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지인이라 편하게 마스크 신경 안 쓰고 담소를 나누게 되겠지만 어느 상황에서도 방심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식당 또한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밖에서 먹어야 하는 상황 이외에는 포장 배달을 활용해서 안심할 수 있는 장소에서 식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현재 지구 곳곳에서 전염병을 물리치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고생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런 예방수칙을 지켜줘야지 이런 힘든 사태를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얼른 이 사태가 극복이 돼서 저의 일도 회복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나들이를 하게 되는 때가 오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세요.